이 시간 말씀은 장세기 13장 8절서부터 18절입니다. 장세기 13장 8절서부터 18절을 제가 개혁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미 로세게이르되 우리는 한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뒷글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뒷글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 오늘 우리는 장세기 13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의 본문을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4절과 15절이 특별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네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두 구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다.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자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자다. 내 안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 예수의 발자취, 예수의 뒤를 쫓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며 고난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혹은 자격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한 가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 목숨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되 그렇게 가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할 때에 아까울 것이 없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목숨이고 나의 삶이며 나의 행복이고, 나의 가정이며, 내 소유라고 할 때, 그것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공로의 가치가 그만큼 무겁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올 때에, 그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이기심인 겁니다. 그 이기심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곳에서도 나만큼은 성공하고, 나만큼은 확실한 것을 움켜쥐고, 나의 자손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며 그 복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인가?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이 그렇게 투영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올해 마태복음 1장 족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는 이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지는 그리고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권능이 회복이 되어 불신앙적인 인간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최종적 파국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파멸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연합된 하나의 가정처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점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단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복받을 믿음인가. 혹은 롯처럼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 저주와 파멸로 걸어가는 그러한 병든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불신앙적인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확실한 존재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죄악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냉철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죄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렇게 길들여진 중독된 병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비조물 받아도 뛰어난 존재라고 자랑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이며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죄의 형벌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믿었다라고 할때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내가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믿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내가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렸을 때그 결단은 변함이 없는 확실한 영원한 결단이겠습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린 그 내가 흔들리고 불안정하여 변질되고 스스로 무너질 때그 결심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때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결단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스스로 반성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더더욱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사모하고 악망하며 간구하고 애절하게 호소하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고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군요. 이런 믿음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더 정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한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이러한 모습이기에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너무나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자 하나? 내 능력으로는 이 믿음을 만들어 낼수 없으니 주여, 이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할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 12장을 이해할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창세기 12장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한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라.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몹시 귀중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게 설명하면서 그 위에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 줄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확실한 어떤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데, 12장 그 이하에서는 그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곧 심각한 기근이 닥쳐서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고 이집트 문명도 아니고 그 사이에 낀 심각한 기근이 닥쳐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그 곳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그 후손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 여기서 살라고요? 두 개의 큰 강으로 인하여 비옥하여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강대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고 저 애급당도 아니고 그 사이에 낀이 척박한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요. 애굽의 힘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정말로 빼앗겼습니다. 그 힘에 저항할 수 없는 나그네, 허약한 나그네니 힘없는 것을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옥한 곳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강한 군대를 가진 이들을 붙여주셨으면. 이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 텐데 이런 한탄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꺼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였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 매력 있는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땅입니까? 살 만한 곳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롯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목자들이 다투었다가 아니라 롯에게 한 말을 잘 읽어보면 다투게 말자. 왜 다툼이 발생했습니까? 리더십이 문제라는 겁니다. 8절서부터의 문맥에서 왜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서부터 13절을 놓고 보면, 롯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롯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올 때에 롯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아브라함께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왔고 롯은 약속이 없으니 롯은 축복을 못 받는다고 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혈과 육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를 놓고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실은 혈통적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은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원리로 그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의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지시와 명령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바라본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된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등지고 떠날 때의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여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를 떠나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를 했다면 우리는 돌리지 말아야 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죽이지는 못해도 억눌러야 되고, 욕망이 자라고 욕망이 심쓰지 못하도록 굶겨야 되는 겁니다. 로세 목자들이 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을 일으켰는가? 로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주인인 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읽었고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8절서부터 13절 사이에 분명히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어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탐욕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의 불을 점점 키웠던 겁니다. 그 욕망을 알고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축에게 먼저 먹이고 자신들이 먼저 먹었던 겁니다. 부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즉, 물과 풀밭과 좋은 농토를 더 많이 차지하고 우선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에 휩쓸려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욕망을 읽은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수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일렀겠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여 이제 좌우단간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결단을 내리고 왔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더욱 확실하게 하고 이미 마음의 결단을 그렇게 내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롯세게 결단을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욕망을 드러내고 욕망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욕망을 죽이고 억누르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헤어져 있더라도 죄를 좋아하면 안 되겠죠. 탐욕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했고, 자기 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것이 롯입니다.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로 롯은 어떤 불행을 당하더라도 결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롯은 떠났습니다. 안목의 정육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눈으로 보니 이 소활당은 정말 어디와 같다고 애급당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던 그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줄수 있는 그곳,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어떤 제국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제국의 권력에 편승하여서 굉장히 강대한 힘을 누릴 수 있을 것과도 같은 그곳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자라고 있던 욕망에 쉽싸여서 믿음의 길을 버린 겁니다. 네, 믿음의 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이 것이 아니라 다음 한쪽에서는, 그리고 입술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셔.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도,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보다도 더 좋아하고 선호하여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떠한 편리함과 어떤 성공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악인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악인과 함께 모이하며 악인과 한 가족이 되는 식의 그러한 선택을 멀리하겠다. 거지가 되더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악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겠다라고 한것 역시 다윗의 정신인데, 그 정신이. 오늘 본문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외로움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현연하시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시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묵상을 해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에 대한 암시이며, 복음서까지 이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시한 명령이 뭡니까? 떠나라. 가라. 가라. 그러면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이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욱 깊이 하는 것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믿음을 더욱 정밀하게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지시했는가. 자, 그러니 뭘 하라고 떠나라. 너는 외로워질 수 있다. 외로운 길이다. 그러나 가라.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자 떠나는 거다. 그럴 때에 떠난 것이고 기근을 만났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다시 가난한 땅에 돌아와서 롯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그 문제를 그냥 두고 싶지 않아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리고 롯은 소할 땅을 사모하여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을 바라보았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큰 기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 기근에 쫓겨 애굽에 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다시 가난 땅에 오니 내 친족조차도 나와 함께 할수 없는 이 비좁은 이곳에서 이렇게 땅도 넉넉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비옥한 곳은 이미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이 광야에 이렇게 머물르면서, 내 조카조차도 함께 할수 없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약속의그 내용들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과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거기서 땅을 주겠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줄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핵심이다. 내가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며,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보고 움직이면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신자가 행복감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어떤 쾌감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교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복 그것이 참으로 천국을 누리며 참으로 복된 삶이며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